어? 아, 저건 로댕이긴 한데 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봐봐요. 왜? 그냥 해바라기 아니에요? 아, 예술을 진짜 모르시네. 예술은 말이죠. 이렇게 혼이 담겨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어? 이 나무 보세요. 봐봐요. 그냥 나무로 보여요? 춤추고 있잖아요. 웨이브 하잖아요, 웨이브. 이 나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예술이야. 그쵸, 예술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 맞죠? 어? 혼을 넣는 거지, 혼을. 네, 깜짝 씨. 그림 그리는 일이 맞습니다. 어? 어? 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정태 씨가 말씀하시기를 네. 그림에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조? 보조요? 예. 네. 아,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와. 또 인테리어가 되죠. 그림 하나 있으면 확 달라지죠. 그렇죠. 행운까지? 아, 집 안에 걸어놓는 그림도 있죠. 풍수에도 관련이 있죠. 풍수지리에도. 네. 해바라기, 말. 보조를 하려면 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캔버스? 네. 캔버스부터 만들어요? 캔버스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어? 선생님! 보조 준비 다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보조 언니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아니 이거 캠퍼스 있잖아요. 네. 아직 이 캠퍼스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캠퍼스인데. 아니 이게 캠퍼스인데 뭘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돼 있는데. 네.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캠퍼스를 만든다고요? 네. 이게 이제 강물질이에요. 광물질이요? 광물질이요. 네. 특수 광물질에는 원재계선이 발산이 되는데 이 원재계선이 발산이 되므로 집안에 나쁜 기운, 즉 수맥파라든가 전자파, 지전류 같은 그런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서 집안에 생기가 돋아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림에 그 생기가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밑에 깔려 있었네. 네. 그래서 아까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느끼셨나봐요. 아,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아, 이걸 다 칠해야 되는데. 집 인테리어 할 때 벽에다가도 저걸 칠하면 좋겠네요. 뒤에도 발라야 되거든요. 이 앞뒤를 발라야만이 기가 앞뒤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굳이 뒤까지 이게. 네. 네, 꼼꼼히.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를 세 번 하는 것이죠. 세 번. 도자기 위약칠하는 네.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자, 이제 캠퍼스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